나는 진짜 이 제주도 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선은 이게 무슨 조국이야. 자기들의 나라로서 조선은 진짜 진짜 별로였던 나라예요. 권력을 잇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제주도는 과거에 탐나라는 국가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아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역사 사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왜 탐나국이 어쩌다가 들어섰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진짜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별의별 단어가 다 있어. 마 탐라국이다, 탕라다, 섬라다, 탐모라국이다, 뭐 단어가 많아. 담라다 뭐 단어가 많았어요. 이 모든 게 뭐 탐라국의 역사인데, 근데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이런 섬나라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육지랑 이어져 있질 않아서 육지와의 교류는 되게 좀 더뎌요. 그래서 어떤 그 이런 신진 문물이 육지를 통해서 바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게 좀 느죠. 좀 느려 이게.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대항해 시대 알죠? 대항해 시대. 옛날에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연게 누구야? 포르투갈입니다. 대항해 시대 하면은 막 무슨 뭐 영국부터 떠올리고 그 뭐 스페인 떠올리고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거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왜 포르투갈이 먼저 있냐면 바로 앞에 스페인 있지.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어. 엄청나게 큰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서 뭘 할 게 없는 거야.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스페인의 앞에 막 가로막혀가지고 진짜 뭘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포르투갈이라는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자, 근데 우리의 탐나국. 자, 근데 대박이었어 진짜로. 우리의 탐나국 무려 1세기 예수 탄생 이후야. 예수 탄생. 중국 신나라의 화폐가 제주도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물론 신나라의 화폐가 제주도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뭐 신나라와 교류가 어마무시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제주도에서 이 중국 신나라의 화폐가 발견됐어요. 이 신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8년에서 23년 잠깐 존속하다가 사라진 나라야. 이게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때면 기원후 23년이면은 이때의 신나라 화폐가 탐라국에서 발견이 됐다. 이 말이요. 예수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이제 이미 배를 타고 뭔가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닙니까? 물에 떠밀려 온 거 아니냐, 태풍 맞고 괴짝줍줍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기원후 100년경 한 소년이 탐라국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신나라의 화포였다. 아, 개 같은 거 쓰잘데기도 없는 거 그냥 집어던져야지. 집어던졌어. 기원후 서기 1980년 신나라의 화폐가 제주도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거로 너무 만드는 건 좀 또 그렇지 않아. 중국에서도요 되게 옛날부터 이 탐라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탐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중국에서도 이미 옛날부터 나오는데, 정작 한반도 기록에서는요 백제와 관련된 얘기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기록이 언제냐면 또 삼국사기예요. 탐라국이라는 이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반도에서는 정작 저 1145년에 고려시대 때 쓴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백제와 관련된 탐라국에 대한 얘기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반도의 기록은 그래요. 정작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도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 삼국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476년에 탐라가 백제의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476년경에 이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라 1145년에 쓴 고려시대 때 쓴 삼국사기에서 476년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크로스체킹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일본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 일본석이도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그 신화라던가 무슨 좀 전설 막 이런 내용이 많은 책이라서 좀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일본석에서는 508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시기가 막 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508년이나 476년이나 뭐. 아무튼 백제랑 탐라가 교류를 꽤 했나 보다. 이런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라국 왕이 백제의 관직도 받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직을 하사 받았다는 게 책봉이야, 책봉. 뭐 예를 들어 명나라나 청나라가 조선의 왕을 책봉을 해주잖아요. 너한테 내가 왕의 자리를 부여하고 하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책봉을 하잖아. 백제라는 국가가 이 제주도에 있던 탐나라는 국가보다도 국력이 강하거나 탐나 입장에서 이 백제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 관직을 하사 받으면서 둘의 관계가 좀 상하관계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죠. 좀 속국 같은 개념으로. 자, 근데 언제요? 나당연합.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망합니다. 백제가 멸망하죠.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이었죠.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나당연합 이후에 탐라국이 신라한테 바로 꼬랑지를 내렸대요. 항복을 했대. 근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간을 잘 치더라고 탐라국이.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백제가 멸망을 했어요. 그죠? 백제가 멸망하고 바로 끝난 게 아니야.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제 부흥운동은 일본이 도와줘. 이 백제부흥운동의 군사로 일본도 지원을 했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탐라국이 이 백제부흥운동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당나라랑 잘 지내려고 했대요. 근데 또 신라랑 잘 지내려고 했대요. 모두 다 잘 지내고 싶었던 탐라다. 줄타기 외교를 한 거죠. 근데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피곤한 그 입장이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무슨 박쥐다, 뭐 졸라, 뭐 간 본다, 뭐 안 좋게 볼 게 아닌 게 이렇게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다 뒤져야 돼? 이거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되게 비겁하고 의리 없고 뭐 치사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뒤지면 끝이야. 본인들 뭐가 이제 칼 들어와봐 그런 얘기 나오나. 칼 안 들어오는 게 최고야. 안 죽는 게 최고라고. 자, 어쨌든 이 백제부흥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신라의 영토가 되었느냐. 통일신라 시대 때는 탐라국이 복속되었다. 복속되었다입니다. 복속. 그러니까 속국화되었다는 거지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지 말 그대로 신라의 100% 영토가 되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탐라국은 통일신라의 그냥 속국화가 된 거죠. 속국화. 근데 탐라국이 신라의 속국화가 되었어도 신라랑 상관없이 일본이랑도 교류하고 당나라랑도 교류하고 무역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런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옛날에 조물성 전투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태조 왕건 그 드라마 보면은 925년에 고려와 후백제의 조물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태조 왕건에 나와. 실제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염병이 퍼지고 막 그래서 백제도 힘들었지만 고려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수종 아저씨가 결국에는 예복 입고 이제 한여름에 더 뒤지겠는데 어디지겠는데 예복 입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가가지고 막 상부어른 이러면서 막 그 머리 굽히면서 그 화친을 청해. 그게 이 조물성 전투야. 요게 925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 꼬라지를 탐라국은 잘 몰랐나 봐. 이 925년에 탐라국이 고려의 사신을 파견해서 탐라국이 고려의 조공을 바치면서 고려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탐라가 볼 때는 후삼국 시대를 고려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탐라가 굉장히 잘 판단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리 고려가 조물성 전투라는 전투 하나에서 후백제한테 밀리고 있었다 한들 고려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뭐 당연한 좀 시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려한테 태자를 보내. 고려가 삼국 통일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탐라국의 태자를 보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해. 그리고 938년에 이때 태조왕건 안 죽었을 때야. 938년에 공식적으로 고려와 탐라국이 조공책봉 관계가 되고 제후국이 됩니다. 제후국. 제후국이란 개념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동아시아 역사에서 흔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고려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후국이라고 하는 건 고려의 영토는 아니에요. 근데 1105년부터 탐라국이 고려의 영토가 됩니다. 자, 1100년대부터 고려가 본격적으로 아까 우산국 얘기할 때 얘기했죠. 9년제를 이제 실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탐라국을 그냥 고려의 영토인데 고려의 탐라지역 이렇게 그냥 행정구역 고려의 영토 안에 있는 특정 행정구역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직접 관료를 파견해요. 관료가 직접 탐라를 이제 지배하고 관리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탐라의 왕의 입장에서 기존의 왕 입장에서 졸라 싫어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과격하지 않았나 봐요. 좀 스무스하게 그래 탐라 니네 그 가문 왕가의 그 가문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좀 스무스하게 흡수되자 요렇게 좀 됐대요. 왕족을 막 다 족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근데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몽골이 들어섭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나라가 생기죠. 자, 이제 원나라가 들어섭니다. 고려 를 원나라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고 간다요처럼
그냥 그 기간 동안은 속했던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로 그냥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시각 차이니까요. 자 이제 원나라가 들어섭니다. 몽골 제국의 원나라. 근데 원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여기 말 키우기 좋다며 여기다 말 좀 풀어라 하면서 몽골말이 들어와요. 몽골말. 이때 제주도에 몽골말이 들어와. 지금 제주말 유명하죠. 제주말. 이 제주마가 지금도 되게 유명하단 말입니다. 이 제주마가 실제로 오피셜이야. 그냥 정부의 오피셜. 몽골의 말과 제주도의 재래의 말이 섞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오피셜이에요 이게. 이 시기에 유입이 된 게 어쩔 수가 없지. 뭐 유입이 됐는데 어떡하겠어. 그 지금 제주도 말이 몽골 말이랑 제주의 재래종이 섞였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객기를 졸라게 부렸어요. 일본 정벌기가 있죠? 원나라의 일본 정벌. 1274년부터 81년까지입니다, 이게. 거의 에세이 써야 돼, 이거는. 원나라의 일본 정벌기 에세이 그 주요 내용. 삶이란 돌고 도는 거구나. 잘 되는 사업만큼 망하는 사업도 있고. 참 마음 같지 않구나. 요런 내용으로 이제 이거 에세이 써야 돼요, 진짜로 이거. 진짜 태풍이 계속 오는 거야 진짜. 야 진짜 기가 막히게 태풍이 와요.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 가려고 할 때 꼭 태풍이 와 진짜. 그 태풍 덕분에 일본이 사는 거야 정말로. 아무튼 이 원나라 일본 정벌기에 탄라 제주도를 원나라가 이제 전초기지로 활용을 하죠. 말도 또 키웠고 그 말을 굉장히 많은 수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로서 원나라가 꼭 제주도에서만 말을 세변 건 아니지만 중국 대륙에서도 말을 많이 키웠지만 그 여러 곳에 그 말을 키우는 곳 중에 제주도가 있었던 거죠. 고려한테 그 말을 키우라고 하면서 지들 멋대로 지네 땅처럼 막 쓰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개웃긴 게 뭐냐면 원나라가 나중에는 고려가 이제 제주도는 저희가 관리하게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원나라가 아 그래 뭐 니네가 이제 관리해 니네한테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줬다 뺏고 막 지들 멋대로야 그냥 지들 멋대로. 나중에는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고려한테 돌려줬다 그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또 고려의 입장에서 고려가 제주도를 돌려받은 거를 보면 고려는 원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아예 다른 거로 봐야 되는 거다 이런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몽골인들 지들 멋대로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1700명이나 있었대요 지들 땅인 양. 근데 뭘 도대체. 자 어찌되었든 원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누가 들어서죠? 명나라가 들어섭니다. 명나라와 조선이 들어서요 그죠. 근데 이 조선이 고려 때 있었던 신분이나 그런 거를 다 갈아엎겠다라는 신분 개편을 해요. 이런 거를 한번 해. 신분 개편을.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고려가 탐라국의 왕족 후손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왕족들을 대우해주고 꽤 괜찮은 신분으로 대우를 하면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조선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평민이 됩니다. 갑은 평민이 돼요. 진짜로. 갑 수직 낙하를 해.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이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부터는 이 제주도지 지역에서 탐라국의 후예 왕족의 후손들의 영향력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조선이 들어섰고 조선의 영토인 제주도니까 원나라도 이제 물러갔고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느냐? 나는 진짜 이 제주도 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선은 이게 무슨 조국이야. 자기들의 나라로서 조선은 진짜 진짜 별로였던 나라예요. 왜 유배지였겠어요? 왜? 조선은 제주도라는 지역을 자기들의 어떤 그 영토로서 대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긴 한데 몰라 뭔가 좀 쟤네들 알바 아니고 얘네들 존나 피 빨아먹어가지고 우리 조선이 좀 빨아먹으면서 그냥 살자 엄청 막대하거든요. 조선은 제주도를 특산물 제조기로 여겼어. 그냥 특산물 생산 공장? 좀 그런 느낌? 이거는 반박을 못해요. 진짜 너무 막대해가지고 그 제주도에 살던 그 백성들한테 조선은 지들은 뭐 별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봐 말 졸라게 열심히 키워라 다 키우면 조정에 갖다 바쳐라 그걸 어거지로 막 그 짓을 하는 거야 막. 조선의 전체 말의 마릿수가 적을 때 2만 마리였고 많을 때는 4만 마리였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항상 제주도였대. 절반 계속 노가다 시키는 거야. 노가다 존나 그냥 조뺑이 치면서 막 말 키워 이 새끼 들아 뭐하냐 씨부레 말 왜 이렇게 적어졌냐 개지랄하면서 막 그 지랄하는 거야 그냥 막. 조선이 진짜 그 초기에는 노답이었어요 진짜. 백성들 허리가 뒤질 뻔해서 공납 있죠 공납.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조선이 건국됐으면 이거를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게 각 지역 백성들은 조정에 중앙정부로 니네들이 사는 그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바치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같은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바치는 건 오케이야. 근데 예를 들어 가뭄이야 올해. 아니면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러면 양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량을 정해놔요 그냥. 정해놓은 만큼 그대로 보내라는 거야. 올해 농사가 잘못됐느냐, 뭐 해산물이 덜 잡혔느냐, 뭐 했느냐, 뭐 알 바 아니야 그냥. 다 뜯어가는 거야 다. 이게 언제 줄이냐면 이 공납을 세조 가야 줄여. 세조. 세조 아시죠? 수양대군. 이 양반만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었어. 이 양반도 세조 가야 줄어. 세조. 1400년대 중반 가야 줄어. 이게 그리고 특산물을 바친다는 게 진짜 개바인 게 뭐냐면요. 중간에 그 관리 새끼들이 더 바치게 한 다음에 중간에서 지들이 헤쳐먹었단 말이야. 흔했어요 그게.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특히 지방관리들은 진짜 그 부패함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10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50을 걷어들이는 거야 지들 멋대로. 50은 헤쳐먹으려고. 진짜 제주도는요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 피가 빨린 지역이에요. 조선이라는 국가는 제주도라는 지역을 똑같이 자기들 백성이고 국가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특산물 제조 공장처럼 인식하고 부려먹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을. 이거 솔직히 진짜 비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조선이.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는 게 거지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도망가는 사람들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거를 졸라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사를 못 가게. 어디 이사를 가느냐? 계속 피 빨아먹게 빨리 노동을 하거라. 이 지랄이야. 이거 사실 노비 취급한 거지 뭡니까 이게? 16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한 200년 동안 제주도 주민들은 제주도를 못 벗어나게 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김만덕 알죠? 김만덕. 제주도 만석군이잖아 김만덕이. 이 양반이 제주도 사람들의 은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정조한테 뭐라고 해? 이거 되게 유명한 일합니다. 정조한테 나 금강산 가고 싶다. 육지 가보고 싶다. 이 얘기하잖아. 못 가니까 뒤져도 못 가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로. 그리고 이게 이 제주도 사람들이 하도 그 조선 때 굴려먹으니까 일시키고 막 남자들을 특히 거친 일을 많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남자들이 도망을 많이 갔대요. 자꾸 어거지로 노동을 시키니까 이 남자들이 그 노동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1600년대에 쓴 제주기행문을 보면 제주도 인구가 22,990명이다. 남자가 근데 9,53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성비 개쩌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여자가 13,460명이었대요. 성비가 4:6이야 맞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주도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사투리가 제일 심한 데가 제주도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16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교류를 못하게 했잖아. 교류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만의 말투가 뭔가 섞이고 그런 게 없던 거야 200년 동안은. 그래서 제주도의 사투리가 지금까지 심한 겁니다. 자 뭐 좋다 이거예요. 제주도가 조선의 영토일 때는 개차반 취급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됐느냐. 오지게 수탈하면서 오지게 개같이 굴립니다. 똑같았어요. 일제강점기나 조선이나.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을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야. 친일파라는 그 프레임을 하도 무식한 발상으로 자꾸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갈통 후려 갈기고 싶게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까지 싹 다 그냥 친일파로 몰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조차 못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으로 건너가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꽤 많아. 엄청 많아요.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 다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선을 넘을 정도로 가긴 했어. 이게 제주도가 일본이랑 가깝긴 해서 그러겠지만 제주도 사람들 3-4명 중 한 명은 일본으로 일하러 갔대요. 3-4명 중 한 명. 어마무시하게 많이 간 겁니다. 자, 1934년에 일본의 그 인구 자료를 보면요. 일본 내에 제1교포가 53만 명이었대요. 근데 이 중에 제주도 사람이 5만 명이었대요. 제주도 사람이. 그러면 제1교포 중에 10명 중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근데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었냐 이 말이야. 1930년대에 제주도 전체 인구가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5만 명이 간 겁니다. 그럼 4분의 1이 간 거예요. 4분의 1.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자, 어찌되었든 제일교포의 과정을 겪고 일제강점기가 지나요. 그리고 1945년이 됩니다. 1945년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1946년 때 제주도 인구가 약 26만 6,400명이었대요. 제주 4.3 사건 있죠? 워낙에 유명한 사건인데 물론 이거는 따로 다뤄야 될 문제예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건데 이 4.3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와 함께 만들어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1,543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26명당 한 명은 죽은 거예요. 당시에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이 공식 사망자가 뭐냐면요. 공식 집계된 사망자입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만 명이 넘는 거예요. 당시 행불되고 막 실종자,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당시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보면 최대 3만 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9명 중 1명 죽었다고 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물론 이 4.3 사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복합 적이고 복잡한 참 안타깝고 머리 아픈 그 현대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뭉쳐있어요. 이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3만 명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지들 애국자 납세서 아주 애국자 정답병 걸려가지고 정답은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이거다, 그래도 이거다, 아주 난리 나서 그런 새끼들 보면 아주 대가리 후려 갈기고 싶어요. 진짜로 그건 쿨병이야, 쿨병.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아주 참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건이구나.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지금 참 버거울 정도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까지 현재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들은 정부한테 함부로 대항하면 안 된다. 함부로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요새도 그 나라님한테 함부로 개기면 안 된다. 시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함부로 하면 또 죽을까봐. 세상이 변했어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간다요의 부모 또래만 해도 요즘도 국정원이 옛날 저 중정이나 안기부 마냥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겨. 그래서 저 괜히 저 나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 세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걸 겪었잖아요. 세상이 변했어도 그거를 겪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로. 자, 그렇게 이제 탐라국의 역사는 현재까지 흘러온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산국하고 탐라국 이거 하려고 얘네로 솔직히 깔아둔 게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마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좀 깐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마도. 지금은 쓰시마섬이라고 하죠. 이 대마도 한국에서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50km. 근데 일본에서는 10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국이 더 가까운 거야, 그럼 대마도가.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한국에선 제주도가 더 멀어요. 한국에서 제주도가 더 멀어, 대마도보다. 대마도가 한국에서 더 가까운 거야, 지금. 근데 도대체 왜 과거 고려와 조선은 이 대마도를 왜 도대체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일까? 먹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안 먹었을까요? 여기서 컷해. 인생동반자 좋게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부츠브이스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지휘필,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도마스키, XX129XX, 선에커, 정!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